여러분 안녕하세요. 꿀 아저씨입니다. 꿀꿀. 요즘 핫한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메타코미디에서 기업 리뷰가 들어왔습니다. 박수 주세요. 설 연휴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간곡한 요청으로 인해서 연휴를 반납하고 이렇게 회사 리뷰를 왔습니다. 이쪽으로 따라오시죠. 여보세요? 꿀 아저씨입니다. 저기요? 야,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으쌰! 누가 지금 동네 데리러 와나? 어떻게든 문을 따고 있어. 기업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싸가지 없는 놈들 때문에 오늘 리뷰가 맞장꽝이 될 뻔했지만 고향길에 오르신 철물점 아저씨를 10만원을 드려 문을 땄습니다. 1층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 들어오시죠. 직원분들이 휴게를 하거나 밥을 먹는 휴식 공간입니다. 직원들이 언제나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음료수가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저는 음료수보다는 이렇게 매실자치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올리브인데요? 손쉽게 간단한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컵라면들이 여러 가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라면은 제 겁니다. 이 회사를 위해서 헌신을 한 만큼 그렇게 라면을 가져가셔도 무방합니다. 이거 적으셔야 되는데요? 제 이름을 적겠습니다. 이걸 왜... 꿀팁 알려준다면서요. 메타코미디에서는 더 면상과 더불어서 훌륭한 크리에이터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김혜준 씨의 첫 번째 팬미팅이 10월 22일 성신여대 운전 그린 캠퍼스 대강당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작년에 한 건데요? 그렇다면 사선책으로 요즘 아주 핫한 인물 중 하나죠. 스낵타운의 만담 공연이 10월 8일날, 10월 9일날 이틀 연속으로 열린다고 합니다. 그 공연을 즐겨보시는 것도 작년인데요? 그렇다면 8월 10월 8일에 10월 작년인데요? 그렇다면 12월 22일 작년이에요. 작년. 에이씨! 아니 쓰던 놈이 이게 무슨 막제님 거를 다 지난 공연들을 저렇게 싹을 떼버리고 올해 열릴 더 면상의 팬미팅을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게 바로 제가 전해드리는 꿀팁입니다. 꿀꿀. 죄송한데 너무 어거지로 유행어 밀고 나가려는 거 아니에요? 아씨. 아니 왜 저 한간의 화제죠. 메타 코미디 클럽이 연일 구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코미디의 주역 강현석군의 신발입니다. 저도 굉장히 반가운데요. 스타들의 애장품을 이렇게 만져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원래 좋은 기운을 가져갈... 아이씨! 아이씨! 아니 그렇게 해도 돼요? 아이씨! 스타들에 대한 환상을 한 번쯤은 깨보는 것도 여러분 현실 제각하는데 도움이 되는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휴게 공간인 만큼 이렇게 적지되어 있는 상품들이나 이런 비품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 자전거는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 움직인 꼬라지를 못 봤습니다. 이렇게 세워놓을 거면 저거 집에 세워놓을 것이지 메타코미디 대표인 정영근 대표의 자전거로 추정되는 것이 모자든 어디에든 의미 부여하는 걸 좋아하는 새끼입니다. 사람입니다. 왜 이런 쓰담짓거리를 해서 공간을 낭비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제가 라카를 칠해서 완전한 제 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도둑질 아닌가요?
이 공간을 도둑질하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팬분들께서 간혹 오셔서 이런 식으로 전봇대에 메타코미디 크리에이터들의 얼굴 스티커를 붙이곤 합니다. 메타코미디의 최고 인기스타 김혜준 씨의 사진이 유독 돋보이는데요. 김혜준 씨 얼굴 보십시오. 여기도 보시면 김혜준 씨 역시 사람은 성공을 해야지 얼굴이 잘생겨집니다. 여기 보시면 원숭이 한 마리가 이렇게 있는데 사막인지 원숭이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공을 하고 싶다면 메타코미디로 들어오십시오. 딸딸기로 유명하죠. 이선민 씨까지 스티커가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싫어하는 사람의 얼굴에다가 쉬를 시원하게 한번 써볼 텐데요. 예? 다행히도 제가 싫어하는 사람의 얼굴 스티커는 이곳에 없습니다. 아, 조은 씨 빼고는 다 있는데요? 2층 사무 공간입니다. 들어가 보시죠. 등록이 안 된 지문입니다. 확인 후 다시 이용해 주세요. 등록이 안 된 지문입니다. 확인 후 다시 이용해 주세요. 조은 씨는 이제 메타 코미디 소속이 아닙니다. 정영준 너 새해 복 많이 받아라. 2층, 3층, 4층 모두 잠겨있는 공기로 이 5층 휴게실로 와봤습니다. 이곳에 가서 한번 다시 이용해 주세요. 기후 다시 이용해 주세요. 이것은 면성들의 가짜들이 몰카 이후 가장 혁신적인 몰카에 당한 것 같습니다. 설 연휴를 반납하고서 회사를 리뷰를 하러 왔는데 싹 다 잠겨 있으면은 어떡하자는 거야. 나는요, 예, 조영준 대표님, 2층, 3층, 4층, 5층, 6층까지 전부 다 지문이 인식이 안 됩니다. 어떻게 된 일이죠? 예, 거기 사용하고 싶으면 돈을 더 벌어오라고요. 이야! 메타코미디는 돈을 벌어오는 만큼 청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 면상 웃음 박제는 1층, 방송국 김혜주는 3층까지, 피식대학과 다나카는 이 건물 통째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메타코미디에 들어오시려거든 본인의 주제를 알고 오는 것이 꿀팁. 이야! Yeah!